살아. 고인물이네. 저쪽에 있는데? 여기 나머지에 계속 폐기사를 움직이는데? 저기 갔다. 쨘다. 오! 오! 와, 이건 개쩔었다. 야, 이거 개쩔었다. 어디로 올까? 가메시키까지 갈까요? 가메시키도 괜찮긴 함. 아, 괜찮, 나쁘진 않음. 나쁘진 않은 편. 카메시키 타고 북중랑 이렇게 타면 돼서. 물론 자기장이 어디 뜨느냐 따라 다른데, 일단 여기 떨어지는 게 좋아요. 여기나 여기. 여기 차가 나오는 구간이 좀 많아서 좋네요. 어디가? 왜 나에게서 도망치려고 하는 거야? 자기장 좋고 카메시키까지 타러 가면 될 것 같아요. 차만. 아, 저기 없고. 어, 여기 있다, 오토바이. 분명히 대도시 가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도 안 죽는 건. 제발 보급 제발. 제발 안 떨어뜨리고 온 거길. 제발. 어? 나이스. 갑자기 적 나올 때 쫄지 않고 조준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 담력 키우시면 됩니다. 공포 게임 같은 거 하시면 돼요. 그럼 배틀그라운드도 하시다가 어이 깜짝이야 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어, 저기 한 명 온다. 저는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래서 성광이 맞으면 총 쏘지 말라는 거예요. 성광 맞았다고 총을 쏘면 상대가 아, 성광 확실하게 맞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성광 맞고 총을 안 쏘고 그냥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살살 각재고 있으면 상대는 성광 맞은지 안 맞은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더 각재고 들어온다고 타이밍이 늦어져요.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응? 저것도 가도 되겠는데? 가자! 먹으러 가는 애들 머리를 날립시다. 이제 나 굳이 보급에 가서 막템 얻을 필요가 없어요. 먹는 애들을 잡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 너무 위험한데? 야스나야 옆에 떨어진 보급 너무 위험하지. 존버합시다. 자리 좋아요. 보급 먹으러 오는 낫기 딱 좋은 자리야. 어? 처먹네? 길리네? 이게 머리 안 맞아? 오, 저기 내 탑이네. 길리는 빼서 먹을 만하다. 애탑 40발 가자! 너무 좋고. 야, 애탑 너무 든든하고. 물에 떨어진 것 같은데? 물에 떨어졌네. 먹는 애 잡읍시다. 이제부터 애들은 보급은 위험해 이러고 안 오고. 센터네? 저기 있다.
팔각정? 야, 피죠. 아, 근데 저거 먹내를 못 잡는다. 아, 각이 안 나와. 나오죠? 한방 스나이퍼. 지금 32발 남았거든요? 남아있는 애들 머리 한 대씩 쏴도 남는다 다니. 어? 저기 오토바이 왔다. 저 정도 거리면 정조준 애도 맞겠는데? 200이라서? 네, 파밍하러 오세요. 상자 제작소. 눈쟁이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상자 제작 정말 잘하거든요. 보고 먹으러 가죠? 야, 여기 언덕이 개많다. 미사. 내가 더 잘 날리거든. 저기장 안에서 나오는데 한 명. 오셔 얘들. 나 뒤에 발소리 들리길래 저렇게 멀리서 발소리 들리나 했는데 다른 애였어. 아, 너무 많은데? 탑탄 아직도 23발 남았죠? 저 위에. 나 집에 한 명. 두 명이 더 어딨냐? 아, 어려운데. 자리가 너무 어렵다. 집에 한 명 더 있고 한 명 더 어디 있을까? 집에 한번 걸려가지고 집 안에 있는 애 안 나올 거고, 집이 두 명인 상황이면 제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아니, 북쪽 여기 집 이렇게 있는 경우 제일 어렵고, 3층 집 한 명 뛰어내렸죠? 집 쪽에 두 명일 것 같아요, 느낌이. 집 두 명이네. 저기 나무가 걸리나? 갔다 볼까? 걸리는 데가 한 군데도 없구나. 아! 상대가 잘 쏘네요. 상대가 잘 쏘네요. 아니, 상대가 잘 쐈음. 아, 나 잘했어. 아니, 나 잘했는데 1등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2040점에서 했다. 2040점에서 이 정도 했으면 잘할 거 아닙니까? 이 거지 같은. 와, 뭐야, 보이지도 않는데? 님. 빙글빙글 도니까 화나겠다. 도덕. 아니,
아니 저게 안 맞냐? 야 거의 맞으면 핵인데? 얘 입장에서 맞을 거라 생각을 전혀 못했겠지. 아... 이 판 보고 세 개 다 했답. 아 그렇네요. 세 개 다 했답이네. 그러고 보면 그렇네. 세 개 다 했답이네. 나 첫 번째 두 번째 보고에서 했답 먹었고 여기서도 했답 먹었으면 세 개 다 했답이에요. 옴뇸뇸뇸뇸 악. 핫. 어. 근데 이때 왜 안 일어났을까? 봐봐. 예상이 거의 적중했죠? 양쪽에 있는 건 맞습니다. 도대체 한 명이 나와서 쏘는데 왜 나머지 하나가 안 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얘가 나 차 쐈어. 봐봐. 아니 이걸 왜 안 쏘냐고. 그래서 난 집안에 있는 줄 알았지. 여기 있었으면 당연히 쏠 테니까 당연히 여기 한 명 있고 여기 한 명 있고 생각했지. 네? 네? 뭐요? 아니 그냥 여기서도 보이는 각이야. 여기 창문에서 여기서 쏴도 되는 각인데 이걸... 와 이거는 진짜 상상도 못했다. 솔직히 너무했다. 솔직히 너무했어요.